바디오일을 쓰다 보니 처음에는 오일이 미끈미끈하니 남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잘 흡수돼서 금방금방 건조해지는데 어떡하나요? 이거는 피부가 건강해져서 그래요. 보통 처음에 오일을 바른 경우 이 각질이 두껍잖아요. 그러면 이 오일을 바르다 겉돌아요. 막 겉돌아요. 그런데 이제 계속 오일을 바르면 오래된 죽은 각질체 다 녹여버려요. 그 살아있는 각질만 남아서 얼굴에 광빛이 쫙 아우라가 빛나거든요. 이때 오일을 바르면 먹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에센스 바를 때 오일을 스포이드로 짜잖아요. 그럼 한 0.5에서 0.7mm 정도 나오거든요. 저녁에는 두 스포이드 써요. 아침에는 한 스포이드 쓰고 저녁에는 두 스포이드 쓰는데 없어요. 어디 갔나. 다 흡수하고. 그리고 위에다 영양크림 발라서 또 하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영양크림 두번 발라요. 이제 여름에는 한 번만 발라도 되는데 겨울에는 한번 바르면 막 당겨요. 그래서 바르고 나면 없어. 당겨 막. 한 5분 정도 지나면 얼굴이 막 당겨요. 그럼 한번 영양크림 더 발라주거든요. 그렇게 하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. 오일 바르고 물처럼 되는 분은 왜 그렇죠? 오일 바르고 물처럼 되는 분은 왜 그러냐면요. 오일을 바르면 땀을 겨내요. 애쉬오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특히 애쉬오일 오일이 발암작용이 있는 애쉬오일 오일들이 있어요. 특히 레몬글래스, 그쵸? 뭐 블랙페퍼, 로즈마리, 진저 이런 것들이 발암작용이 뭐냐면 땀을 내거든요. 안 추운데요. 피부에서 땀을 내요. 막 겨내요. 그때는 물과 이 땀하고 섞여가지고 물처럼 막 변해. 흘러. 오일이 이렇게 송골송골 있어야 되는데요. 보면 땀이 쭉 덮지 않아요. 근데 마사지 하는 곳에 보면 땀처럼 막 흐르면서 손에 막 물기가 막 느껴지는 경우예요.